안녕하세요. 알토스 벤처스의 한킴입니다. 저희는 2006년도에 한국에 첫 투자를 시작해서 약 한 2천억 정도를 그 40여 개 회사에 투자해 봤습니다. 투자한 대표적인 회사들은 쿠팡, 배민, 블루홀, 비바 등등 있지만 저희는 시리즈 A라고 진짜 첫 기관 투자자가 투자를 하는 단계에서 하자. 그게 이제 10억에서 한 뭐 50억까지 자금 유치될 때 저희들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장 큰 이유는 그때 투자하는 투자가들이 회사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미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회사가 어떤 식으로 크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가가 되기를 늘 지향하기 때문에 그 스테이지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자자 쪽으로 들어선 게 1996년이고 그러니까 버블 시작하기 바로 전 굉장히 시드 단계 투자를 집중했었는데 그때 미국에서는 대충 어땠냐면은 투자를 하고 대표를 설득시켜서 사표 쓰게 하고 헤런터 써서 굉장히 좋은 경영인들을 회사에 들어가게 하면서 보통 시리즈 A를 하고 웹사이트 나오자마자 보통 인베스트먼트 뱅커들이 회사에 오고 심지어는 이제 트래픽이 조금 생기면 IPO 나가고 다 1조 넘는 회사가 되던 시절이었어요. 우리도 그래서 아 이렇게 하면은 진짜 전부 다 좋은 회사를 만드는구나 생각하고 그런 포뮬라로 써갖고 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했는데 버블이 꺼지면서 그렇게 투자했던 회사들은 다 망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려고 했는데 내가 대표를 맡겼다 하는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파운더가 계속 남아서 그 CEO로 했고 파운더가 계속 남아서 CEO를 했기 때문에 그 팔로우한 투자를 못 받고 팔로우한 투자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살아남아야지 됐던 회사들은 다 잘 됐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그거를 보면서 와 우리가 회사를 키우려고 했던 방식이 전부 다 틀렸었구나. 빨리 돈을 벌려고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고 그거는 굉장히 큰 잘못이었다 하고 굉장히 후회를 많이 하고 뉘우치고 아 그렇게 빨리 벌면은 이건 비정상이다. 좋은 제품 서비스를 만들고 고객들이 즐겨 써야지 되는 거고 그 즐겨 쓴 다음에 당연히 이제 수익성을 붙여야지 되는 거고 회사가 커 나가는 거를 보여줄 수 있을 때 회사는 상장을 하는 게 맞고 이제 그러면서 저희들은 물러나게 할 수 해야지 된다고 생각되는 파운더들은 아예 투자를 하지 말자.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투자하고 오랫동안 같이 별의별 문제 의논하면서 커 나갈 수 있는 회사에 우리는 투자를 하자 그러면서 그 버블 때 레슨 때문에 우리 투자 철학이 굉장히 완전히 바뀐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투자를 2008년도에 했는데 그게 바로 지금 장병규 의장이 있는 블루홀 스튜디오였어요. 늘 장병규 의장은 한국 회사들 좀 더 투자해달라.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럴까? 약간 그런 생각은 하다가 쿠팡의 김범석 대표가 한국에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커지는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한국은 늘 작은 마켓, 작은 회사뿐이 못 나오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마존 초기에 크던 속도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쿠팡이 자라고 있어갖고 이거는 작은 나라에서 나올 수 없는 숫자들인데 왜 이러지? 그때 쿠팡 김범석 대표가 한국 시장 밀도, 인구 이런 걸 다 분석한 거를 저희들한테 보여주고 이래서 자기는 한국이 훨씬 더 빨리 큰다. 가장 큰 장점은 스타트업으로서 가장 그 중요한 게 새로운 고객을 유치할 때 돈이 얼마나 드느냐. 보통 우리가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라고 하는데 그 애퀴지션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요. 한국의 도시 인구로서 굉장히 밀집돼 있고 다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이 많고 한 민족으로 형성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보게 되면은 여러 인종 굉장히 큰 나라에 인구 밀집도가 굉장히 낮고 그 각종 인종 사람들 각종의 생활 습관 이게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그 세그먼트마다 거의 한 다른 나라로 취급해갖고 모든 거를 마케팅 해야지 되고 근데 한국에서는 다 비슷한 생활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작은 나라에 다 있기 때문에 내가 뭐를 시작해갖고 좋은 제품이 나와서 한두 사람들이 쓰면서 이게 굉장히 좋다 하면은 입소문이 무지 빨리 도는 나라이기 때문에 acquisition cost가 당연히 낮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스타트업들이 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미국에서도 25개 도시에서 크리티컬 매스를 잡으면은 그때부터 이제 해외도 생각하고 뭐 크리티컬 매스가 어느 정도 잡혔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한국의 25개 도시만 하더라도 미국 25개 도시하고 인구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acquisition cost가 그 대신 미국에 비해서 훨씬 작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이다. 자체에서 머물면은 안 되는 거고, 그러면은 어떻게 더 크게 될 거냐, 그거는 이제 각 회사마다 풀어야지 되는 문제고요.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나쁜 점은 후발주자가, 그러니까 보통 선발주자의 커스터머 애퀴지션 코스트 한 3배 정도 내는데, 그 3배 정도 내도 그게 낮은 금액이기 때문에 선발주자를 따라잡기가 조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쉬운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 치고 나가는 선발주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격차를 벌일까에 대해서 굉장히 더 노력을 해야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들은 차곡차곡 커나가고 있지만 수익 모델이 아직 없다. 근데 이제 굉장히 빨리 커나갈 것처럼 보인다. 그런 비즈니스들이 크리티컬 매스가 딱 이루어지면은 큰 회사가 될 수 있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고, 계속 크면은 클수록 경쟁자가 와갖고 회사를 무너뜨릴 수 없는 비즈니스 모델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회사들을 제대로 만들려면은 그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는 것보다 굉장히 견고하게 크는 게 더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집중시켜서 펀딩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인데, 이제 링크샵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지금 현재 동대문 쇼핑몰을 도매로 이제 물건을 가지러 오는 사람들과 이어지는 건데, 이 시장이 몇십조 정도 되는 금액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아직까지 대부분 현금으로 거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다 직접 만나서 모든 거를 거래해야지 되는 게 있는데, 이제 그거를 현금보다도 훨씬 더 쉽게 물건을 찾고 물건을 사고 물건이 제대로 배송되는지까지 다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회사인데, 우리가 투자한 다음에 이제까지 우리가 중점을 두는 거는 지금 거래액을 한 달에 거의 100억 수준까지 끌어왔어요.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우리가 수수료를 굉장히 높이 붙여서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100억에서 1000억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빨리 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얻는 수수료는 나중에 천천히 더 다른 좋은 서비스를 그 사람들한테 제공하면서 올리면은 충분히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걱정 안 하고, 투자금이 더 들더라도 계속하면서 이제 키워가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투자 철학을 좀 더 굉장히 잘 반영한 회사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 회사는 크몽이라는 회사인데, 많은 사람들이 한 군데에서 오랫동안 일하는 것보다 내 자신이 거의 회사다, 약간의 프리랜서 개념으로 그 모든 사람들이 프로페셔널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런 생활을 훨씬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서비스가 분명히 있을 거다 하면서 우리가 회사들을 찾아보다가 크몽이라는 회사를 만나게 됐고, 또박또박 그 서비스를 키워가는 그 노력이 굉장하다고 느껴서 이제 우리가 투자한 케이스입니다. 배달의 민족 케이스에서는 제가 그랬거든요. 김봉진 대표님이 100억을 딱 찍는 걸 보면서, 아 대표님 우리 1000억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곧 우리 이제 1000억을 목표로 얼른 빨리 달려갑시다. 그러니까 IPO건 뭐건 상관 안 하고 우리 1000억 찍을 때까지는 아무도 엑시 생각하지 않고 우리 무조건 찍어요. 그때 김봉진 대표님이 그 저 따로 보자고 해갖고 찾아와서, 나는 1000억 찍을 사람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다인 것 같고 우리 대표를 그 따로 영입하는 게 어떠냐, 왜냐면 자신이 없다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아 대표님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100억 정도까지 커 나갈 때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대표님이 어떤 지표를 챙기냐, 안 될 때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냐, 이런 걸 보면서 충분히 그 정도 이상 갈 수 있는 대표라고 봤기 때문에 무조건 할 수 있다고 응원만 해줬는데, 대표님이 또 1000억을 이루어내시더라고요. 그 지금은 이제 오히려 대표님이 난 1000억이 아니라 1조를 만들어내겠다 하면서 지금은 이제 훨씬 더 자신감에 차 있어요. 우리가 투자하는 창업자 대표들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그냥 그 대표님들 이야기 들어주는 거예요. 회사가 큰 일을 일으켰다고
칭찬 듣고 싶어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그냥 그 생각대로 안 되는데 그냥 화가 나니까 그냥 누군가 이야기할 상대가 필요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지 되는데 조금이라도 나한테 확신을 줄 수 있는 뭔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근데 보통 웬만한 대표들은 다 정답이 뭔지 알면서 저희들한테 고민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같이 들어주고 뭐 이런 옵션 저런 옵션 같이 고민하다가 보면은 다 대답은 대표님 안에서 다 나오는 것 같아요. 한국이 중국하고 미국에 비교해서 그 임팩트가 더 낮다고 보통 믿고 있는데 돈하고 투자한 역사 비례해서 보면은 뭐 과연 그런가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시간을 좀 더 두고 결과를 지켜보면은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중국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대비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회사들이 더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고 크게 된 거지. 한국 사람들이 스타트업을 뭐 더 못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투자를 더 못해서 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아주 fair한 비교는 아닌 것 같아요. Exit이나 M&A 관련해서 왜 큰 회사가 스타트업들 많이 안 사주냐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꼭 사야겠다는 절실감을 아직까지 느끼게 해주는 스타트업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희 포트폴리오 말고도 500억에서 1000억 매출 내는 회사들도 점점 나오고 쿠팡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이제 몇 조 이상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하고 규모로 나가기 시작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엑싯 환경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크게 된 회사들이 지금 회사들을 위협하기 시작하는 순간 M&A 시장도 자연스럽게 일어날 거라고 봅니다. 한국 생태계, 그러니까 벤처 생태계는 아직까지는 정부 자금으로 많은 지원을 받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부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보는데 좋은 회사들이 상장을 하거나 엑싯을 하기 시작함으로써 아, 벤처 투자하면은 돈도 벌을 수가 있구나. 투자 중에 일부가 그게 인정되는 순간 그 보통 민간 자본이 많이 더 들어올 것 같고요. 이제 그게 들어오면서 자연스럽게 정부 자금은 이제 덜 쓰이게 되고 선순환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투자자로서는 그 아무리 뭐 회사가 잘 되고 뭐가 환경이 좋아도 거기에 휘말리지도 않고 그건 너무 즐거워하지도 않고 투자 환경이 굉장히 나빠지거나 돈을 잃거나 그렇게 되더라도 거기에 너무 절망적이라고 느끼지도 않는 그런 태도를 갖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늘 새로운 분들 만나고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련해서 오픈 마인드를 갖고 꼭 들어줘야지 되는 게 저희들의 생활입니다.